이번에는 뭔가 좀 복잡하게 동작을 하는 부분이 약간 있어요. 약간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먼저 트레이드즈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고 거기다가 바이어와 셀러를 넣었어요. 그리고 트레이드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피소드부터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가 바뀌느냐 하니까 항상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 디렉토리는 다 복수형이에요. 프로덕트. 그죠? 그리고 그 속에 단수형의 product라고 하는 EX 파일이 있죠. 이 단수형의 EX 파일이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입니다. 그죠? 그리고 복수형의 파일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product EX. 얘는 스키마가 될 겁니다. 얘는 스키마란다.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이고 얘는 데이터베이스. 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리시즈 복수형이 있고 그 속에 단수형 폴리스가 있고 복수형 폴리시즈가 있고. 그죠? 폰도 있습니다. 폰도 이 폰은 지금 무슨 폰이냐니까 이전에 S20 플러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폰 EX와 폰즈 EX 스키마인데 폰은 뭘 하는 것인지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션도 있고 네이션 마찬가지 네이션 EX 네이션즈 EX 얘가 컨텍스트 디렉토리가 되었네요. 딜리트 디렉토리가 아니라 파일 네이션즈 EX 근데 엉뚱한데 들어간 느낌이 살짝 좀 들긴 합니다만 보죠. 그러네요. 네이션즈가 다른 데 갔습니다. 좀 이따 다시 넣을게요. 그리고 뱅크도 뱅크 EX, 뱅크즈 EX 데이터하고 데이터 스키마하고 얘는 이제 비즈니스 컨텍스트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덕트도 보시면은 여기 프로덕트라고 하는 스키마가 있고 일단 여기에 요 컨텍스트는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어요. 컨텍스트를 구성하겠습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에 주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트레이드예요. 트레이드에 보시면은 이제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데이터입니다. 스키마이고 그다음에 컨텍스트가 있고 이번에 셀러라고 하는 데이터 스키마도 구성을 했고 바이어라고 하는 것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할 겁니다. 프로덕트 스키마도 있고 그죠? 프로덕트 스키마와 바이어 스키마, 셀러 스키마 등등을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이 전체 전자권 시스템에서 가장 핵심적인 코어 모듈들이에요. 그래서 이 코어 모듈만 구성하면 사실상 전자권 시스템은 거의 한 80-90%는 일이 끝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퍼블리셔, 그러니까 트레이더 얘가 퍼블리셔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트레이더 얘가 퍼블리셔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서브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얘네들 이 친구들이 다 서브스크라이버들이죠. 얘들아 지금 이제 비행기 표니까 이런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있는데 이게 물건이 비행기 표가 아니고 혹시 다른 물건이라고 한다면 또 그에 상응해서 다른 서브스크라이버들이 구성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트레이드는 동일합니다. 얘는.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에피소드 다루는 건 이 트레이드입니다.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자는 거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일 먼저 그러니까 바이어, 셀러, 트레이더, 트레이더즈 네 개의 파일 그리고 프로덕트 라고 하는 다섯 개의 파일이 있죠. 이 다섯 개의 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유저도 있죠. 유저도 여기 있는 유저 어카운트 유저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바이어나 셀러는 다 유저라는 거죠. 유저에서 바이어가 되고 유저가 셀러가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서브스크라이버들도 다 유저들이에요. 그죠? 유저 중심으로 다 동작이 시스템이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저의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항상 요 그림을 참조를 하시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들으시면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먼저 볼까요? 테스트를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볼게요. 테스트를 보시면은 전체 그림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먼저 지우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리셋을 하겠습니다. 리셋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IX 환경에 들어갈 거예요. 먼저 왼쪽에 보시면 엘리어스를 많이 넣었습니다. 리포 있고 다음에 트레이드, 트레이더즈 쭉 있고 카운트, 프로덕트, 트레이더즈, 바이어, 셀러 이렇게 엘리어스를 뒀어요. 그리고 IX 환경으로 들어볼까요? 그래서 먼저 엘리어스
복사를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엉뚱한데. 자, 엘리어스 이만큼 엘리어스를 했습니다. 파일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유저를 이렇게 10명의 유저를 만들었는데 잘 시해 보시면은 용도가 좀 달라요. 여기는 주피터, 슈퍼맨, 배트맨, 엑스맨. 얘네들이 바이어가 될 거예요. 앞으로 바이어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셀러로 할 겁니다. 아시아나, 칼, 잘, 둥팡, 페덱스. 그죠? 둥팡 중국 동방 항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어라인즈, 에어라인즈가 다섯 개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에어라인들하고 에어포트의 관계 이런 걸 우리가 만들었었잖아요. 그것도 기억을 되살리가면서 같이 참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리포 인설트에서 유저들을 담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요. 그래서 유저 10명의 유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10번 있고 네임 페덱스 구성되었어요. 그리고 10분까지 구성이 되었고 이제 물론 이제 유저가 10명이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유저가 1000명, 1만명, 뭐 100만명이 됐을 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끔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100만명이거나 200만명이 되거나 우리 한국 인구는 5천만명이니까 5천만명의 경우는 5천만명에 맞게끔 그렇게 구성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바이어를 구성을 합니다. 바이어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바이어 네임, 바이어 네임, 바이어라고 하는 별도에 그러니까 이 바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와 보시면 바이어와 유저의 관계는 이렇게 되어 구성을 했어요. 바이어는 belongs to 유저에 두었고 또한 바이어는 belongs to 트레이드에 두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이거 유저의 belongs to가 되고 트레이드의 belongs to를 뒀죠. 그럼 트레이더는 당연히 has one buyer, has one seller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또 has one product도 구성을 했습니다. 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유저 같은 경우도 유저도 들어와서 보시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바뀐 내용 보시면 이런 것 들어 있어요. 그래서 has many buyer, has many sellers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유저가 여러 명의 바이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지 않을까? 바이어 내가 거래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바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보다는 그냥 has many trade, many to many trade 요거 하나로 그냥 뚱칠 수도 있습니다. 뚱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구성해 봤을 때 이건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이따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게 좀 더 자연스럽죠. many 해서 제가 이번 테스트 삼아 지금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 테스트 들어서 볼까요? 그래서 바이어를 구성을 합니다. 바이어 구성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바이어 조크입니다. 바이어 그리고 셀러도 따로 구성을 했습니다. 셀러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셀러 셀러 페덱스가 이번에 구성됐죠. 그죠? 그러면은 셀러 페덱스, 셀러 아시아나와 유저 아시아나 간의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저 6번이 지금 셀러 이렇게 1으로 구성이 됐죠. 그죠? 그리고 유저 1번이 그리고 바이어 1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구성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와 유저 간의 어떤 관계, 어소시에이션을 구축을 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구성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마지막을 볼까요? 바이어 조커는 유저 5번이란 말이에요. 유저 5번이 바이어 조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저는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퍼머넌트한 데이터입니다. 퍼머넌트. 항구적인 거죠.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트랜지언트 일시적인 템포러리. 템포러리. 스펠링이 너무 작게 나오나요? 템포러리. 예요.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얘랑 얘 성격이. 얘는 항구적인 데이터고 얘는 일시적으로 그 트랜잭션 있을 때마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사라지는 데이터를 일단 구성했어요. 그죠? 일단은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러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줍니다. 유저와 셀러와 유저 사이를 어소시에이션 하니까 이런 어소시에이션이 구성이 됐어요. 넓혀볼까요? 보시면 이제 셀러 페덱스는 유저 아이디가 10번이죠. 이렇게 서로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도 한번 보죠. 프로덕트는 인천에서 제주 가는 항공권, 부산에서 광주 가는 항공권, 제주에서 나리타 공항으로 가는 거, 인천에서 다싱 북경 항공, 북경 공항으로 가는 것, 인천에서 뉴욕으로 가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의 프로덕트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트도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프로덕트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 프로덕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belong to user 프로덕트입니다. belong to trader, belong to seller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죠? 제품은 판매자에게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셀러는 has many products, 여러 개의 프로덕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미그레이션 파일들을 쭉 구성을 한 거예요. 보시면은 프로덕트 미그레이션 파일, 셀러 미그레이션 파일, 바이어, 폴리스 등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서 여기인가요? 지워놓고 프로덕트 만들고 이제 프로덕트와 셀러 사이의 관계를 구성을 또 하는 겁니다. 빌더 어소시에이션에서 프로덕트와 셀러의 관계 그렇죠?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상품 이건 인천과 뉴욕 간의 항공권입니다.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다른 내용은 딱히 없어요. 셀러 아이디고 뭐고 몽땅 다 닐로 지금 또 있죠. 트레이드 아이디도 닐이고 유저 아이디도 다 닐이에요. 닐인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한번 실제 나중에 로딩을 할 겁니다. 트레이더도 만들죠. 이번에 제일 핵심되는 게 바로 이 트레이더입니다. 트레이더는 보시면은 데이터 구조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필드는 패스워드가 있고 프라이스가 있고 패스워드가 왜 들어가느냐니까 패스워드를 구매자가 입력을 했을 때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넣은 겁니다. 거래는 한번 체결되면 번복할 수 없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거래를 체결하는 것은 구매자가 결정하도록 했고 그리고 관계가 프로덕트 바이어 셀러를 해즈원의 관계를 가지고 many to many로서 유저 관계를 가지도록 이렇게 트레이드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죠. 그럼 체인지 셋도 간단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트레이더를 일단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오브젝트 트레이더를 만들고 그죠? 트레이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 텅 비어 있습니다. 아이디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트레이더를 인서트 데이터베이스에 넣습니다. 그럼 아이디 각각의 트레이드의 아이디만 좀 할당이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이제 바이어와 트레이더를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를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바이어와 트레이더 관계. 왜냐니까 바이어는 belongs to trader. 그죠? 트레이드에 속하고 트레이더는 보다시피 has one buyer, has one seller예요. 한 명의 하나의 바이어와 하나의 셀러. 물론 바이어 속에 유저는 여러 명이 들어갈 수는 있죠. 여러 유저가 하나의 바이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나의 바이어, 하나의 셀러. 판매자 하나, 구매자 하나. 이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서로 어소시에이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소시에이션 시켜주니까 지금 바이어는 조커. 그죠? 바이어 조커이고 트레이드 아이디가 5번이 할당됐습니다. 그죠? 5번이 지금 얘예요. 이 부분입니다. 트레이드 아이디 5번이고 그리고 여기 이 조커는 유저가 누구냐니까 바로 5번이란 말이에요. 5번 항구적인 번호 유저 아이디가 5번이에요. 이해되시죠? 전반적인 그림이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도 이렇게 이 부분이죠. 구성을 했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이어를 인서트를 할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하면 이제 닐로 되어 있는 요 번호가 할당이 되겠죠. 그죠? 할당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마지막 걸 볼까요? 마지막 뭐 이전과 달라진 점은 유저 아이디, 트레이드 아이디 있고 다음에 바이어의 아이디 또 만들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여기 바이어는 얘는 트랜지언트, 템포러리하게 만들어진 오브젝트이고 항구적인 건 얘가 항구적인 정보예요. 그죠? 그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셀러도 마찬가지
트레이드와의 상관관계를 만들어줍니다. 바위와 동일한 과정이죠. 구성을 해주고. 그래서 지금 아이디는 없어요. 셀 아이디는 없고 나머지는 다 있죠. 트레이드 아이디, 유저 아이디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게 되면은 각각의 셀러도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요 부분만 볼까요? 요 부분만 보시면은 요 내용입니다. 셀러 5 아이디 5번입니다. 5번은 네임은 셀러 페덱스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리고 얘는 트레이드 아이디 그죠? 트레이드 아이디 그레입니다. 그레 5번 그레와 연관이 있고 그리고 유저 아이디는 10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덱스 셀러 페덱스의 기반이 되는 유저는 우리가 만든 유저 아이디 10번 유저랑 연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성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와 트레이드 사이도 이렇게 상관관계를 지어줍니다. 프로덕트와 마찬가지 이렇게 됐죠. 5번 다섯 번째 상품은 트레이드 5에 관련되고 그죠? 다섯 번째 상품이 뭐였어요? 위에 올라와서 보시면은 여기에 다섯 번째 상품입니다. 인천 뉴욕 간 항공권이에요. 그죠? 그것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섯 번째 상품은 프로덕트이고 아이디는 없고 그죠? 상품 이름은 이러한 상품이고 얘가 관여되는 거래는 거래 5번 거래란 말이죠. 그죠? 자, 이것도 프로덕트도 마찬가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넣어주죠. 넣어주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아이디가 구성이 됐어요. 각 프로덕트의 아이디를 할당받게 되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 트레이드 프리로드 트레이드1에 있는 프로덕트와 셀러와 바이어를 한번 프리로드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길게 나왔어요. 결과를 보자. 맨 마지막 맨 마지막 5번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게 데모 트레이더 트레이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이어는 누구죠? 바이어는 이 사람이 바이어예요. 조크. 바이어 조크가 구매자이고 이 사람의 바이어 아이디는 5번이고 이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그레의 정보는 트레이드 아이디는 5번이죠. 그리고 이 조크의 유저 아이디는 5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트레이드 자체의 아이디는 5번입니다. 이 5번하고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트레이드 아이디는 같은 번호가 되죠. 그죠? 그리고 inserted at 데이터베이스에 인서트된 시점이 나오고 지금 where 장소는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현재 패스워드는 nil입니다. 프라이스도 nil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가격도 안 나와 있고 이제 패스워드를 바이어가 자기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 거래가 성사되도록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시점에 이 거래의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를 사용자가 구매자가 입력하는 시점에 이 거래 정보가 여기 있는 이 관련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전달되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패스워드 입력하는 시점 여기까지고 우리가 컨트롤 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덕트는 어떤 프로덕트인가요? 프로덕트 아이디는 5번이고 이름은 인천에서 뉴욕으로 오가는 왕복 비행기표 항공권이에요. 마찬가지 트레이드 아이디도 5번입니다. 이것과 동일해요. 아이디 5번. 그렇죠? 그리고 유저는 여기는 아직까지 로드가 안 됐죠. 프로덕트니까 유저가 상관이 없죠. 유저는 필요 없는 부분인데 유저 아이디하고 이거 두 개는 빼야 되겠군요. 빼고 셀러는 누구라 나와 있나요? 셀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 5번이고 셀러는 페덱스 항공입니다. 그리고 유저 아이디 페덱스의 유저 아이디는 10분이고 그죠? 그리고 업데이트 된 시점이 나와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얘들 유저죠. 요거는 어떻게 할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겠네요. 이 부분 자 이렇게 시스템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어떤 의미지가 되시죠? 그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정보가 구성이 되고 그죠? 그렇다면 요 정보를 이제 우리가 요 정보죠. 요만큼의 정보를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서브스크라이버를 전달받으면은 각각의 서브스크라이버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각자가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 기록하면은 각자가 각자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면은 그것이 화면에 이렇게 UI에서 업데이트돼서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